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평가해 주시는 그 수식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모세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3인 칭으로 던져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이렇게 뭐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수식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그러한 이 표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고 하나님의 사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 대언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말씀을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1만 성도라는 표현은 원문에 의하면 거룩한 무리들, 무수히 많은 거룩한 것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내 산에서 천사들 무수히 많은 거룩한 것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도가 아니고 백성이 아니고 천사들을 일컫습니다. 천사들. 그 이후에 또 3절에 보면 모든 성도가 나오거든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전에는 무수히 많은 거룩한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들 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성도는 천군 천사고 그리고 번쩍이는 불은 불 같은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 같은 율법, 곧불 같은 하나님의 칙령, 명령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거룩하고 무수히 많은 이 천사들 앞에서 한 중보자에 의해서 율법이 전달되어지는 그 장엄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똑같이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라고 합니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라고 표현하거든요. 여수룬의 왕은 지금 이때 당시는 왕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이 있었다라고 모세가 표현하는데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말씀에 언급했듯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 의해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여가지고 총회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래서 산기슭에 모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거든요. 이 총회에.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여수룬에 왕이 있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현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천사들이 막 있을 때 거룩한 무리들이 있을 때한 중보자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율법이 전달되었거든요. 표현을 하기를. 그러니까 이한 중보자는 또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또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왕은 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아닌가.
이제 굉장히 추측입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이 이때 현현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왕이시고 중보자이신 그분을 통해서 율법이 전달되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거룩한 율법이 그냥 전달되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하 이제 6절 이하에는 이제 각 지파별로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르우벤은 성경에서 굉장히 탁월한 장남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인물인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지파가 바로 이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소망을 모세가 던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아들이고 또 야곱에 있어서는 첫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 첫 열매로서 생명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면서 대적을 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대적은 곧 원수죠. 그렇죠? 원수를 치기를 원하는 예언적인 말씀이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레위에 대하여 열렸을 때 레위에 대하여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 가운데 시므온이 없어요. 특이하게 야곱의 아들은 첫째는 르우벤이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고 그 다음에 레위고 그 다음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므온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 살펴보면 보니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자기 자신의 그 막내라고 할까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몸을 이제 강간을 당하니까 그 지파 아말렉 사손을 다 이제 할례를 하게 하고 다 죽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야곱이 두 아들에 대해서 저주를 내립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두 지파에 대해서는 두 아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해요. 이스라엘에서 흩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여기서 빠집니다. 그런데 왜 레위는 또 축복을 하잖아요, 모세가. 그건 또 왜 그런가 하면은 9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이 레위 지파가 주동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 또 다른 레위 지파가 같은 레위 지파 안에서 형제가 일어나서 자기 형제를 칼을 들고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다른 레위 지파를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거룩한 칼을 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을 죽이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 사건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렇죠. 백성은 자기 형제를 죽였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모세에 의해서 레위 지파가 모세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 이 장면은 비록 레위 지파도 시므온 지파처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멸망을 받아야 흩어짐을 당하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기사회생을 한 거죠. 소위 말하면 흩어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그런 의로운 칼을 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켰던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하시고 축복을 모세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넘어가면은 여호와의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레위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모세의 축복이 이어지는데요.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라고 합니다. 그의 손은 레위 지파가 하는 손의 일은 말씀을 교육하고 예배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받으소서라고 하는데 이 받으소서라는 말은 원래 의미로는 기뻐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기뻐하소서.
레위 지파가 하는 말씀의 교육과 예배 봉사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예배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이 사건이 이 오늘의 이 일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베냐민 지파의 약속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리고 12절 끝절에 보면은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베냐민은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래서 막내이고 가장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면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은 어깨 사이에 그 아들을 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마를 이게 태우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를 태운다는 것은 이 자기 기쁨과 이 명예를 그 아들에게 씻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뭐 예전에 영화의 한 장면이 씻히는데 누군가가 의롭고 명예로운 일을 하면은 불의 전차에 보면 그 주인공이 금메달을 따거든요. 근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깨에 그 사람을 메고 어깨에 목마를 태우고서 막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영화의 장면 속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목마를 태우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를 올려주고 기쁨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마를 태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13절에 요셉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끝절에 가면 끝절에 17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이로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그런 풍요를 막 이렇게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각 지파마다 이렇게 다르게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큐티 묵상에도 있는데 하나님은 저마다 필요한 복을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시고 또한 그 받은 복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더니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물을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묻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5달란트 받은 만큼에 하나님께서 물을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 받은 만큼 묻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누구에게 어떠하다 저러하다 그 받은 복을 인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또한 그 복을 또한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느냐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청지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가 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한 가지는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야곱의 저주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짐을 당해야 하는데 레위 지파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저주에서 기사회생을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로 돌이킨다면은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저주가 복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루,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저주를 복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이 복으로 승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저마다 받은 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도와주시옵고 또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받은 복을 이 세상 가운데 잘 감당하며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마치